부채들. 그러니까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새로 네. 발견한 어떤 출발점이 되는 새로운 미스테리들이 있어요? 저희 인텐션 팀의 어떤 그 유족 아들을 잃은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자료 같은 걸 이렇게 주시면서 9시 30분 이후 구조 이쪽도 좀 분석해 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침몰 과정만 계속 예, 얘기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침몰만 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구조 구조도 좀 단계에서도. 했다고 분석 좀 그래서 분석을 하다가 오늘 내용에 어떤 자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저도 처음 봤을 때제 눈을 믿기가 힘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지그재그로 가다가 확핵 돌아와서 돌았다. 넘어져가지고 병풍도를 바라보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그 얘기만 하다가 아니 그거 말고 넘어진 다음에 구조 과정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 이후 시간대 자료를 보다가 뭘 하나 발견했다는 거죠? 자, 네. 봅시다. 절단된 레일. 예. 절단된 레일. 7시대로 가서 여기가 예슬이 사진도 나왔던 곳인데 흑산도가 왼쪽에 있고요. 여기서 아침 7시 지나는 부분, 여기 CCTV 얘기부터 먼저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벌어진 일이에요. 첫 번째, 예, 7시 그렇습니다. 5분에 요 예. 지점에서. 그런데 뭡니까 이게? 아, 배 왼쪽에 시스템이 3개가 있는데. CCTV 3개 잡힌 장면에 저 이걸 맨위 데크가 이제 내비게이션 데크라고 해서 조타실이고요. 그 바로 아래가 단원과 학생들이 머물던 A 데크예요. 맨 위쪽 여기가 A 아이들이 데크. A 예. 데크고요. 그다음 B 데크는 그 바로 바로 밑에 층. 밑에 층. 저 약간 이렇게 쓰레기 식료품 같은 게 있는 곳인데요. 여기, 여기 예. B 데크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일반실인데요. 말하자면 여기 로비도 있고 거기에 아저씨가 그 일반실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맨 아래 아저씨를 이따 CCTV를 보여드릴 때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 아저씨의 위치가 거의 끝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예, 어쨌든, 조타실 수직 아래 계속. 아니, 제 말은 CCTV가 각각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CCTV에서 찍힌 장면인 거예요. 네. 7시 5분 시간대. 이때 뭔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제 그럼 이거. 시간을 7시 5분부터 보여드리는데 7시 5분 24초대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뭐 손을 가르치네요? 18초, 19초, 예, 곧 24초가 됩니다. 아이들이 24초. 하나 들어옵니다. 아저씨가 튀어나오고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요. 저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바다를 보고 오른쪽을 봐요. 다시 내려다보고 오른쪽을 보고요. 이거 슬로우로 그다음 자, 그럼 이걸 좀 천천히 볼까요? 24초부터 제가 슬로우로 70% 슬로우로 해왔거든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난간으로 몰려갑니다, 애들이. 그리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요. 비데크. 그리고 아저씨 아주 갑자기 깜짝 일어나고, 놀라서 주변을 일어나고. 봐요. 놀라서 이렇게 상체를 흔들면서. 아이를 잘 주목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를 봐야 됩니까? 예, 여기서. 자기 몸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여기. 네. 예, 제일 먼저 놀랐던 애. 아, 이쪽을 바라보네요. 예, 오른쪽을 바라봐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이게 7시 5분 때 영상이거든요. 그다음 분석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난간으로 뛰어갔고, 예, 7시 5분 한 24초죠. 그러니까 24초에 데크, 놀라고, 그 다음에 밑에 데크에서는 승객이 튀어나왔고, 튀어나오고, 이게 같은 시간대인 28초. 거죠, 정확하게. 좀 앞을 보고 싶었는데 앞이 잘려 있고 아저씨가 거의 튀어나온 데서 또 영상이 없어요. 이 이체 이후로는 노래 영상이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저 앞에 서 있는 영상이 하나 짤막한 게몇 초가 있는데 그리고 또 영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남아 있는 것을 그 타임라인 위에 얹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64개가 나오면 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번갈아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채널을 딱 보면 2초 있고 한 1분 없고 1초 있고 또한 4분 없고 이런 식이에요. CCTV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네요. 의도적으로 잘랐다고 보는데, 없는 거예요, 계속, 영상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튀어나온 장면을 이후, 이 아저씨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왜 그런지를 알수 있는데, 튀어나오는 것까지만 있고, 없어요, 그 다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아이들 영상도,
몰려가가지고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없다는 거지. 아저씨도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자. 예. 어쨌든. 예. 어쨌든, 7시 5분 한 30몇 초 전후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다른 장소에서 배 왼쪽 편에 탔던, 예, 왼쪽. 왼쪽 앞쪽에 탔던 사람들이 인지할 뭔가가 있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것은 각각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여기서 행동을 보면 특히 이 뛰어나오는 비데크의 아저씨를 보면, 아니, 참, 여자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승객을 보면, 붉은 옷을 입은 분 보면, 튀어나오면서 선수 쪽을 봐요. 오른쪽. 화면 쪽을 막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아까 김청수 님이 지적하셨지만, 아래쪽, 오른쪽, 그리고 처음에 그 왜냐면 깜짝 놀라잖아. 찾는 거지, 소스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탁 어떤 곳에서 이 방향성이 있잖아요. 소리라든가 진동음을 느꼈을 때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행동들을 분석해서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벌어졌다. 아닌가. 왜냐면 여기 타고 여기 탄 사람들이니까 예. 요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 뭐냐.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을 봤어요. 배 내부에서의 충격음이냐, 뭔가 내부에서 뭐가 혹시 뭐 터지거나 뭐 터지거나 소리가 크게 뭔가 가스가 났거나 폭발했나?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외부 충격. 배 외부에서 뭐가 와서 부딪힌 건가. 하여튼 틀림없이 7시 5분경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자, 예. 거기까지 하고 그 그랬다가 다음에 어머님이 제보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찾다가 그 외부인지 내부인지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이 이제 지금 보게 될 자료는 9시 35분경에 헬 해경에 123정 도착하는 레이더 도착하는 영상은 과정. 그걸 제가 요걸 잠깐 설명드리고서 영상을 하나 짧막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월호고요. 병풍도 위로, 여기가 세월호예요. 예, 세월호고 둘라이스는 구조하러 내려왔다가 앞머리에서 약간 밑으로 가고 있고, 여기가 둘라이스고요. 예, 해경 123정이 막 달려오는 해경 상황이에요. 123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쫙 달려와요. 오케이? 예. 이 상황이 해경 123정이 찍은 영상에 남아 있어요. 그걸 제가 세 개를 이어붙여 시간대별로 이어붙이고 그걸 강조할 것을 편집해 자, 갖고 갖고 왔습니다. 35분에 이제 여기 난간을 다시 보겠어요. 사실 이 장면을 지적한 언론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난간이 여기 우그러져 있어요. 한쪽이 절단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약간 해상도가 안 좋아서 동영상은 작거든요, HD가. 그래서 사진으로 찍힌 게 없나를 찾다가 9시 44분 32초 해경 123정이 촬영한 사진. 사진은 동영상보다 훨씬 고선명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선명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구체적이죠. 예. 자, 1번. 한 개의 철제 레일이 절단된. 예. 여기가 절단됐다는 거죠. 원래 여기가 조금 이따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텐데 쭉 이어져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서 저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졌다는 거고. 절단돼 있어요, 레일이.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2번. 장은 배 안쪽으로 휘어진 레일. 안쪽으로 이어져서 이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안, 이 배가 기울어질 때 회전할 때 물건이 떨어져 갖고 여기에 충격을 줬다면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져야 그렇지. 돼요. 그치. 이건 외부에서 와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반실 승객, 요, 여기 아까 주무실, 아저씨. 아저씨 있던 방하고 7미터 거리래요. 예, 7m 이하예요. 제일 잘 들리는 거지. 약 7m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딱 계셨던, 벌떡 일어나서 둘러보셨던, 바로. 요 장면을 왜 우리 언론에 한 번도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여기서 우그러진 난간, 끊어진 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지점에서. 그래서, 제가 출항 전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난간이 멀쩡하다. 우그러지지 않았나를 살펴봤는데 멀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난간이 멀쩡하다. 제대로 있잖아요. 4월 15일 사진입니다. 출항 전 사진. 멀쩡하다. 예, 멀쩡했는데 바로 이렇게 됐죠. 여기서 35분 사진과 조금 44분이다 보니까 좀더 잠겼기 때문에 밑을 안 보였는데 밑을 보면 U자형으로 휘어 있거든요. 반달 형태로. 휘고 저쪽도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이 밑에 하부 레일은 U자형으로 쑥 들어가 있고 위에는 들어갔고 밑에는 U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U자형이고 그리고
절단된 상태로 배 안쪽으로 휘어지고, 예, 끊어지고, 이 세월호 이 레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다음 장에 보시겠습니다. 윗게 굉장히 굵어요. 여기 멀리서 보니까 얇아 보이는데, 대단히 굵다. 예, 굵고, 밑에 하부레일은 약간 얇은데 위쪽은 굵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요. 하나의 강선이다. 예, 그러니까 뭐 주물식으로 이렇게 뭐 부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뽑아낸다고 하죠. 그걸. 그런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런 강한 재질의 물체를 갖다 마치 칼로 무 자르듯이 이 절단해 내려면 그 조건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봤는데 우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걸 뭐 종이로 쳐서 되겠어요. 뭐 부드러운 뭐 플라스틱으로 쳐서 이게 절단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하고 똑같은 얘보다 강한 어떤 금속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단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치면 얘가 이 약한 지지대가 밀려버리거나 그러지 빠르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 수평 방향에서 만약에 쳐버리면 이 지지하는 데 용접이 돼 있거든요. 살짝 용접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여기가 끊어졌겠죠. 여기가 밑에가. 여기가 끊어지죠. 여기보다 강도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위쪽 방향에서 지지하고 있는 쪽 위를 기와장 깨듯이 좌우에 지지대 놓잖아요. 위로 내려치면서 되게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대가 무너지거나 휘기 전에 얘가 빨리 절단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건이 있어야지. 그래서 절단된다. 추정하기로는 뭔가 일로 날아서 땅 때렸다. 네, 위에서 날아왔을 확률. 땅 때렸다라고 추정하는 거. 점동님의 추정은 여기까지.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이 밑에 뭔가 이 침 물건이 배 옆구리를 자국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남아있는 사진이 유일한 건 이게 우러진 거지. 네. 그 밑에, 배 밑에. 배가 서 있을 때 찍은 옆구리 사진이 없거든요, 지금. 조금 빨리 그 초반에 신고를 52분인가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어선들이 주변에 4척인가 있었는데 빨리 가서 봤다면 그 물 속에 지금 잠겨 있는 이 휘어져 있는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철제 밑에 배 옆에 혹시 상처가 있나라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양을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시찬이가 이건 한번 그 남긴 사진 중에 바로 그 데크에 있었던 아이인데요. 얘가 그 일이 있고서 한 약 1분 후 뭔가를 발견하고서 사진은 거기서 한 20초 후에 이제 찍는데 시찬이를 잘 보시면 이 행동 같은 걸 보시면 이게 뭔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시찬이가 남긴 사진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찬이의 행동을 여기 동영상 한번. 시찬이가 뭘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꺼내고요. 여기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보통 찍는데 다른 애들 그냥 찍을 텐데 얘는 계속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찍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왔을 때 뒤로 계속 뭐가 밀려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뭐가 배를 찍는다면 그냥 찍어도 되는데 크니까 뭔가를 이렇게 타겟팅해서 영상 하는 사람 알거든요. 원하는 거 찍으려면 자꾸 이동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네. 여기 있던 게 이리 뒤로 갔다는 얘기죠. 계속. 네, 그렇게 뭐,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뭘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꺼내고 그러니까 이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냥 찍으면 되는데 밴데 자꾸 왼쪽으로 가요. 자꾸 뭘 가서 이동을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거는 아까 있었던 아이들이 태어났던 5시 5분 30초 때 7시 5분 7시 5분 30초 때에서 1분이 뭐 지난 한 20초 정도 약 네. 예. 그 후에 이제 1분 그러니까 발견한 건 1분 후고요. 가서 찍은 건 시차가 있으니까 추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1분 20초 30초 후에 찍은 사진을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찍었느냐? 소리가 나고 애들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그 소리가 난 이후 1분 정도 후에 시찬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뭘 찍었냐고 봤더니 이걸 찍었어요. 지나가던 배가 이제 홀리페어리라는 배인데 이 그 배를 찍었는데 이 배를 찍은 건지 이걸 찍은 건지 배를 찍는다면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찍어도 됐거든요. 왜냐면 얘가 73m예요 길이가. 근데 그 배 위에 배하고는 다른 물체예요. 뭔가가 물에 빠져 있어요. 이 배가 73m니까 그냥 동일선상에 있다 생각하고서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면 위로 나온 이 물체의 길이가
약 7m. 7m. 높이가 1.4m의 물체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컨테이너로 보기에는 각진 거라든가 이게 또 저쪽이 유선형이고 컨테이너 같지도 않고 정체불명의 물체입니다. 저 물체가 지금 배 건너편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찍었을 때. 이 배가 아마도 스쳐 지나간 배죠. 이 물건은 그대로 있고 이 배가 일로 지나갔겠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지금 동력을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떠 있는 건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배는 세월호는 이 배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가지고 이 시찬이의 사진을 보고 혹시 이게 그 어떤 세월호에 부딪혔던 물체의 어떤 일부 혹은 파편이 아닐까라고. 파편일, 사실은 그건 파편일지 저물체일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저물체가 부딪힌 건지도 사실은 몰라요, 지금은. 그렇죠?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7시 5분에, 7시 5분에 그 앞부분에 있던.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소리를 듣고 그 튀어나왔고. 좌연으로. 그리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이 사진이더라. 이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 나중에, 배가 침몰할 때 찍은 사진을 봤더니 그 난간이 우그러져 있더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길이 7m에 높이 1.4m면 굉장히 큰 물체인데요.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 이 규격도 제가 갖고서 이렇게 대조해봤는데 저런 컨테이너 그리고 컨테이너가 각이 앉아 있어갖고 하여튼 좀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스테리 하나예요, 이게. 네, 1번. 미스테리야. 그런데 이건 미스테리지만, 이건 뭐 정확히 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7시 5분에 세월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회전할 때 뭐 이렇게 침몰했다. 그걸로 단순한 게 아니라 7시 5분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 벌써 문제가. 그리고 세월호의 측면에 뭔가 와서 부딪혔다. 이건 팩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발전시켜서 찾을 데이터가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뭔진 모르겠어요. 저도 사진 봤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단서. 하지만 언급해두고 뭔지 찾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다는 거죠. 시찬이 사진은 이 한 장인가요? 아까 네. 몇 번 찍는 것 같이 보였는데. 네, 한 장만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거는 지워졌는지. 네. 네. 살아있다면 그 소리나 이런 걸. 뭐 무슨 소리를 들은 거니? 혹시 무슨 진동을 느낀 거니? 그 CCTV에 나온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물어볼 텐데. 그리고 저 생존자가 없어요. 붉은 옷을 입고 뛰어나오셨던 그분이 혹시 파파이스를 보고 제보를 해주신다면. 그분이 생존자인지 아닌지는 아세요? 그건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얼굴도 이 옷과 이렇게 뛰어나오는 모습만 있지 얼굴이 워낙 화질이 안 좋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겹쳐진 관제 영상. 네. 관제 영상은 많죠. 정확하게는 레이다. 네, 뭐 레이다와 AIS가 겹쳐져 진도 네. VTS 이제 관제 영상인데요. 초반에 이제 나왔던 건데 사실 진도 VTS 관제 영상 2014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됐던 자료인데요. 초반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그랬었어요. 가장 먼저 네. 동영상을 돌려볼게요.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되었던 영상이에요. 네, 이게. 잠깐만요, 총수님.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상한 게 하나 딱 나와요. 오른쪽 상단에 붉은 박스를 보시면 지도가 각이 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다라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예. 네, 뭐가 덮어 써져 있어요. 여기. 이상해요. 이게 초기 관제 영상인데 우리는 이걸 주목하지 않았더니까 저도 이제 뒤늦게 이걸 보고서 뭐가 덮어 써져 있네? 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길 보시면, 플레이하시면 이상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기 시간대 보면 9시 42초에 E자에 무슨 점이 있으면서 또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 영상이 이상해요. 그래서 잘 찾다가 다음 장에서 제가 재미난 걸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석 작업인데 너무 많이 나와갖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네. 뭐가 겹쳐졌어요. 여기 점이 안 맞죠, 뭔가. 그리고 네. 그 땅이 이렇게 직각으로 생길 리가 없잖아요. 아, 당연히 아니죠. 뭐 이상하죠, 이게. 뭔가 색종이 같은 어떤. 그때만 하더라도 네. 전문 지식이 너무 안 쌓여가지고 네. 어? BTS 관제 기사도 아니고 우리가 관제사도 아니니까 이걸 봐도 뭐가 이상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 감독이 이제 AIS는
조작이 됐다는 건 확실하고, 그러면 나머지 레이더 영상이나 다른 영상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레이더 영상이나 관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다가, 이게 최초로 제출됐던 건데, 뭐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예, 다음. 다음 장에 한번 이 헬기를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요게 헬기 표시인 거예요. 예. 헬기가 이게 이걸 레이더 전문가한테 보여드리니까 관제 영상 같은 걸 많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전혀. 웃는 일은 너무 자주 생긴다는 건가요? 아, 이런 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건 거의 조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이게 없다고 뭐가 화면이 말씀하시고. 겹쳐진 거지, 지금. 화면이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이 헬기 영상은 과거의 시간이고, 걔 위에 새로운 영상이 부분적으로 지금 얹어진 거예요. 어떤 목적인지는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잘림, 그러니까 경계면. 여기 잘림면이 있잖아요, 여기. 예, 덮어씌운 거죠. 뭔가 뭔가 왔다를 표시하는 덮어씌워져 있는 거지. 거예요. 잘 보세요.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예, 거죠. 레이어가 위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다른 시간대의 레이어가. 이 포토샵을 많이 다루신 분들은 알죠? 레이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예. 다음에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 8시 13분 51초 때에도 이걸 하나 더 사례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빨간 게, 붉은 게, 저희 꼼꼼한 연출부회가, 여기가 지금 다 겹치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앞에 보여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난다는 거죠, 8시든, 지금. 그 중에 하나 재미난 거 보여드리면,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클로즈업에서. 여기 보면, 요 점선 있죠? 진도 VTS 경계면이거든요. 접선, 예. 예, 거기에 저 위쪽에 보면 글자가 숨어 있어요. 저 밑에. 접선 위쪽에, 왼쪽. 보면 아, 글자들이, 여기, 어떤 요거. 글자들이에요. 저 밑에 어떤 잘려가지고. 삐져나와 있어요. 위에 겹치고. 밑에가 글자가 지금 삐져나와 있어요. 이게 두 레이어가 겹쳐져 갖고 밑에가 새 나온 거예요. 깔끔하게 못 가린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만약에 저희 영상 쪽에 에펙 같은 거잘 다루는 사람이라면 깔끔하게 하는데 좀 솜씨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7시부터 9시까지 계속 전 발생한다. 영역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8시부터 9시 뭐이 사고 시간이 아니라 7시서부터 시작돼서 11시까지 쫙 있다고 하더라고요. 겹치기 현상.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되게 재밌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AIS를 가지고 이제 쭉 주로 다뤘는데, 이제 다른 관제 영상, 뭐, 레이더나, 네. 기본적으로, 이런 레이더는 맞느냐? 다른 관제 영상은 맞느냐? 라고 이제 기본 검증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런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겹치기라든가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네. 마구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전을 보니까 사실 초기에 나온 버전, 그 다음 뭐, 그 심상정 위원실에 제출된 버전, 그 JTBC에서 방송된,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10월에 보 이렇게 버전들을 보면 좀더이 가려지는 게 초기에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조금씩 솜씨가 좋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 발견한 건데 8시 14분 50초에서 8시 15분으로 가는 요 10초간의 과정에 세월호의 속도가 기가 막히게 변해요. 되게 드라마틱한데. 19.8노트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0.8노트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0.7노트로 더 낮아졌다가 그다음 19.7노트로 금방 볼게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능성인데 실제로 요 시간대 세월호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속력이 이게 실주일 수도 있어요. 거의 거의 서 있다. 네, 서 있다. 근데 이걸 감춰야 되니까 19노트 레이어를 위에다가 더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게 진짜 데이터냐, 무슨 세월호에.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는 모르는 거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게 AIS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리고 이제 이것의 분석은 이제 김 감독이 앞으로 하겠죠. AIS를 조졌듯이. 이 왼쪽 두 개는 시간대가 같은데 어떻게 속력이 저렇게 다르게 나오나요? 여기서 툭 변해버려요. 1초지만 0.5초 사이에 변하는 근데 거죠. 사실 말하자면. 그렇게 레이더는 3초에 한 번씩 스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좀.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상하라가 말이 아니라. 예, 정확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가 이상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저두 개는 지금 3초 사이거든요. 예. 네, 여기는 3초. 여기 아니, 그러니까 이속력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둘 중에 하나 가짜거나 다 가짜거나. 예.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가 뭐 데이터가 탁 튀어갖고 잘못 나가오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일정하게 지금 곡선을 갖고서 데이터 값이 변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0.8 거의 이게 무슨 문제 배가 8시 때 생겨갖고 느려졌는데 그 위에다 지금 19노트를 더 씌웠는데 그게 노출된 게 아닌가. 초기 영상은 좀 솜씨가 부족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미스터리는. 예, 요것도 이제. 유령 AS. 예. 이건 저번에 같이 나왔던 수현 아버님이 이 데이터를 보내주시고 수현 아버님이 먼저 발견하셔갖고 같이 이렇게 보게 된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4월 16일. 침몰 이후네요. 예. 침몰 이후. 막 이렇게 기울어져갖고 막 위로 표류해가는 완전 침몰은 안 되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 배가 넘어왔어요, 이미. 네. 배는 이미 넘어갔고. 해경 본청 상황실하고 목포 상황실 통화 내역에. 통화 내역? 예. 그럼 뭐 세월호 뭐. 예, 지금 침몰 뭐 자유 기울었다고 해가지고요. 예. 실태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실태 침몰인가요? 지금 보니까 18노트로 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희 여기 AS는 그렇게 찍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기울었다고 하네요. 네. 아, 기울었다고요? 예, 기울고 침몰하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자, 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배는 넘어져 있는데, 해경 본청 상황실에, 통제, 상황실에 자기들 화면에 AIS에는 18노트로 찍히고 있었다고요? 거의 전속력에 가깝게 달리는 속도예요. 한 38km 정도로. 배는 이미 넘어졌는데, 이 AIS가 어디서 나왔냐고. 이 AIS를 발신할 세월호는 넘어져 있는데, 그런데 본청 상황실 9시 3분에는 자기들이 보는 AIS 정보에는 18노트가 찍히고 있었다고요. 실시간 정보인데. 그리고 참고사만 말씀드리면 그때 이후도 그렇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둘레스 선장님은 이때 세월호 AIS를 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다른 그 이 선장님이나 선박에서 계속 세월호 위치를 물어요. 그러니까 주변 선박들은 세월호 AIS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본청 상황실은 세월호 AIS를 보고 있는데 기울어갖고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가는 배가 18노트 전속력으로 나오는 AIS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본청 어디냐면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 본청의 상황실에 이 AIS는 지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종시에 있는 센터에서 AIS를 받아서 일로 날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그 AIS 데이터, 18노트가 찍힌 AIS 데이터를 날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에서. 세월호는 아니야. 세월호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는 거지,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이 18노트 정보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자. 한번 예,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512호기 뭐 지금 강원도 쪽에서 이쪽으로 좀 오고 있거든요. 네, 이 호기가 지금 바로 떠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체가 네. 조금 달라요. 네. 제가 관내도하고 멤버에서 사이라고 들었는데 자체를 찍어보니까 조금 남대도 쪽인데. 예, 네, 예, 그렇죠. 지금 저기 위치를 34도 10분, 125도 57분. 잠깐만요. 3410. 3410. 3410. 125도 57. 125도 57.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이거 갖고도. 사실 그, 512기 이런 헬기에 AIS 기기 있어요. 본인도 AIS 발신하고 그러니까 클릭 한번 하면 돼요. 세월호 위치 보고 싶으면 그쪽에서 제가 그 AIS 수신기도 봐서 보면 지도 다 나오고 여기서 클릭 한번 싹 정보가 떠요. 근데 지금 세월호 좌표를 모르고 있어요. 해수부에서는 뭐 저기 이 세월호가 AIS를 10시 13분 때까지 발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헬기에서 거기 찍고서 그 좌표로 가면 돼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아까 18노트도 나왔지만 여기서 대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정확히 좌표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좌표가 만재도 쪽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재도가 어디냐면 이 맹골수도 그리고 병풍도 왼쪽에 40km 정도 떨어진 되게 먼 섬이에요. 중국 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그쪽 방향의 서쪽으로 한참 치우친 이상한 좌표를 그쪽으로 치우친 AIS 데이터를 지금 목포 항공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AIS 데이터죠.
주변 배들은 못 받고 있고 세월호 선원들도 9시 28분 때 우리 AIS 데이터 못 본다고 그러고서 AIS가 발신이 안 된 거의 증거도 나오고 있는데 이상한 AIS가 지금 해경 내부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넘어졌고 움직이지 않고 네. 그런데 그 배가 달리고 있다고 하는 AIS가 세월호가 아닌 곳에서부터 네.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해경 본청에. 네. 해경 본청으로 날아간다는 거는 세종시의 해수부,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 센터로도 날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를 결국 해경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경은 AIS가 꺼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배가 넘어졌는데 달린다고도 나왔지만 그 위치도 다르게 나왔던 거예요. 네, 좌표도 틀린 좌표도. 거예요. 실제 세월호가 지금 침몰한 위치하고도 틀린 거예요. 엉뚱한 AIS가 네. 세월호라고 하며 그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본청에. 이 데이터는 누가 어디서 보낸 거냐? 졸라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 AIS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세 가지 사안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뤄야 될 미스터리로 중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미스터리를 다루실 건가요? 네, 계속 파봐야죠. 네, 계속. 이제 인텐션 팀이 9시 침몰 그 이전까지만 사실 되게 집중하고 몰두했는데 저희들 그 어머님도 그걸 당부하시고 그러니까 9시 30분 이후, 9시 이후도 계속 앞으로 집중해서 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충돌, 첫 번째 미스터리, 두 번째 네. 겹친 그 레이더 겹친 네. 보다 이 세 번째가 훨씬 궁금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 세월호의 진실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고 김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생각이니까 만약에 틀리면 저 혼자 틀린 거예요. 저걸 보자마자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 가짜 AS 데이터가 사고가 나고 나서 나중에 며칠 있다가 준비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AS, 가짜 AS 데이터가 어느 시간대부터 배가 사고가 나는 전후 어느 시간대부터 사실은 날아가고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혼자 생각하였으나 틀리면 나 혼자 틀린 거예요. 김 감독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거죠. 그럼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요 미스터리들도 앞으로 밝혀나갈 것이고 이 미스터리들의 하나하나가 하나의 앵글레 스토리가 될 때마다 또 김 감독은 등장하여 네. 미스터리를 풀어내겠죠. 네. 지금까지를 보면 믿어 의심치 않으나 네. 다만 걱정인 것은 네. 첫 번째 충돌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밝힐 거야? 그 물체는 물에 떠내려가고 없는데 뭐가 남아있어야지 찾을 거 아니야. 에이. 잠수사들을 동원해서 측면을 찍어보고 싶어요. 좀 가족들이 아 배 측면, 네, 배 측면의 왼쪽 측면이 되게 궁금해요. 하여튼 빨리 좀 그 완전히 지금 바닥에 다 있는 면이죠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추적하고 추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1번 미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나름의 추론이 있거나 물체가 떠 있는 걸 보고 저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추정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 메일을 사실은 벽이거든요 벽 그렇죠? 네. 김 감독하고도 사실 어제 얘기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도대체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잠수함도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요 배도 아니고 네. 내가 그래. 와가지고 거기서 뽁지르고 갈 수도 없고 잠수함이 올라서 거기 뽁지르고 갈 일도 없고 그렇죠. 응? 여하간 요건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1번 미스터리는 이건 그냥 맨땅 헤딩을 풀 수는 없겠다. 아무리 미친 인간독이라도 생활에서 제보를 받고요. 그것과 더불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집단지성에 힘이 필요하다고 제보 메일 달라니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더 많은 참여 바라고요. 한겨레에서 이 400기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또 어느 시점에 좀 참고할 네. 수 있을까 하는 걸
혹시 메일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고 싶다. 물론 400기가 다 받아도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 검색을 알려드렸고, 요 맨 밑에 하나 추가 있는데, 요 주소, 그걸 미러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안 들어가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주소에 들어가시면 그 400기가의 데이터 상당 부분이 저기에 있고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분석할 줄 아는 분들은 내려와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김 감독, 매일 400기가 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김 감독의 상상력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저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저는 하여튼 인텐션 나오기까지는 정말 몸조심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서. 저는 요즘 꿈이 있다면 인텐션 만들어서 나중에 시사회장에 총수님과 손붙잡고 올라가는 거. 네, 그게 제 꿈이 있고, 자살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교통사고도 날 계획 없죠? 예, 네, 전 덤프트럭만 보면 옆으로 얼른 피해요. 너무 무서워요.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 네. 술도 잘 안 먹어요. 저 하여튼 시사회장에 총수님과 손붙잡고 올라가서 여러분한테 인사 나누고 같이 웃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바다를 보고 오른쪽을 봐요. 다시 내려다보고 오른쪽을 보고요. 이거 슬로우로 그다음 자 그럼 이걸 좀 24초부터 제가 슬로우로 70% 슬로우로 해왔거든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난간으로 몰려갑니다 애들이. 그리고 저기서 튀어나오고요. 비데크. 그리고 아저씨 아주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주변을 봐요. 놀라서 이렇게 상체를 흔들면서. 아이를 잘 주목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를 봐야 됩니까? 여기서? 예, 자기 몸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기, 네. 예, 제일 먼저 놀랐던 애. 아, 이쪽을 바라보네요? 예, 오른쪽을 바라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이게 7시 5분 때 영상이거든요. 그 다음 분석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난간으로 뛰어갔고. 예. 7시 5분 한 24초죠. 그러니까 네, 24초에 데크, 놀라고 그다음에 그다음 네. 밑에 데크에서는 승객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이게 같은 시간대에 거죠, 정확하게. 예. 좀 앞을 보고 싶었는데 앞이 잘려 있고 아저씨가 거의 튀어나온 데서 또 영상이 없어요. 이 이후로는 영상이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저 앞에 서 있는 영상이 하나 짤막한 게 몇 초가 있는데 그리고 또 영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남아 있는 것을 그 타임라인 위에 얹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64개가 나오면 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번갈아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채널을 딱 보면 2초 있고 한 1분 없고 1초 있고 또 한 4분 없고 이런 식이에요. CCTV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네. 의도적으로 잘랐다고 보는데 없는 거예요 계속 영상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튀어나온 장면을 이후 이 아저씨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데 네, 네. 튀어나오는 것까지만 있고 없어요. 그 다음이 네.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아이들 영상도 몰려가가지고 뭘 했는지 그 다음이 없다는 거지. 아저씨도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자, 네. 어쨌든 네. 7시 5분 한 30몇 초 전후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다른 장소에서 배 왼쪽 편에 탔던 예 왼쪽 왼쪽 앞쪽에 탔던 사람들이 인지할 뭔가가 있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것은 각각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여기서 행동을 보면 특히 이 뛰어나오는 비데크의 아저씨를 보면 아니 참 여자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승객을 보면 붉은 옷을 입은 분 보면 튀어나오면서 선수 쪽을 봐요. 오른쪽 화면 쪽을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아까 김총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아래쪽 오른쪽 그리고 처음에 그 왜냐면 깜짝 놀라잖아. 찾는 거지 소스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탁 터져야 돼요. 그치. 이건 외부에서 와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일반실 승객 여기 아까 아저씨 예. 아저씨 있던 방하고 7m 거리래요. 예, 7m 이하예요. 제일 잘 들리는 거지. 약 7m 정도로 보고 예.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딱 계셨던. 벌떡 일어나서 둘러보셨던 요 장면을 왜 우리 언론에 한 번도 그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여기서 우그러진 난간, 끊어진 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지점에서. 그래서 제가 출항 전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난간이 멀쩡하다. 우그러지지 않았나를 살펴봤는데 멀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난간이 멀쩡하다. 제대로 있잖아요. 네. 4월 15일 사진입니다. 출항 전 사진. 멀쩡하다. 예, 멀쩡했는데 바로 이렇게 됐죠. 여기서 35분 사진과 조금 44분이다 보니까 좀 더 잠겼기 때문에 밑을 안 보였는데 밑을 보면 U자형으로 휘어 있거든요. 반달 형태로 휘고 저쪽도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이 밑에 하부 레일은 U자형으로 쑥 들어가 있고 위에는 들어갔고 밑에는 U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U자형이고 네. 그리고 절단된 상태로 배합 쪽으로 휘어지고 네. 예, 끊어지고 이 세월호 이 레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다음 장에 보시겠습니다. 윗게 굉장히 굵어요. 여기 멀리서 보니까 얇아 보이는데 대단히 굵다. 네, 굵고 네. 밑에 하부레일은 약간 얇은데 위쪽은 굵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요. 하나의 강선이다. 네, 그러니까 뭐 주물식으로 이렇게 뭐 부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뽑아낸다고 하죠. 그걸 네. 그런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런 강한 재질의 물체를 갖다 마치 칼로 무 자르듯이 이 절단해 내려면 그 조건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봤는데 우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걸 뭐 종이로 쳐서 되겠어요. 뭐 부드러운 뭐 플라스틱으로 쳐서 이게 절단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하고 똑같은 얘보다 강한 어떤 금속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단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치면 얘가 이 약한 지지대가 밀려버리거나 그러지 빠르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 수평 방향에서 만약에 쳐버리면 이 지지하는 데 용접이 돼 있거든요. 살짝 용접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여기가 끊어졌겠죠. 여기가 밑에가. 여기가 끊어지죠. 여기보다 강도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위쪽 방향에서 지지하고 있는 쪽 위를 기왓장 깨듯이 좌우에 지지대 놓잖아요. 위로 내려치면서 되게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대가 무너지거나 휘기 전에 얘가 빨리 절단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건이 있어야지. 그래서 절단된다. 추정하기로는 뭔가 일로 날아서 어떤 곳에서 이 방향성이 있잖아요. 소리라든가 진동음을 느꼈을 때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행동들을 요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벌어졌다.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네. 여기 타고 여기 타고 여기 탄 사람들이니까 네. 요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 뭐냐.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을 봤어요. 배 내부에서의 충격음이냐, 뭔가 내부에서 뭐가 혹시 뭐 터지거나 뭐 소리가 크게 났거나 가스가 폭발했나,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외부 충격, 배 외부에서 뭐가 와서 부딪힌 건가. 하여튼 틀림없이 7시 5분 경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자 거기까지 네. 하고 그 그랬다가 다음에 어머님이 제보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찾다가 그 외부인지 내부인지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이제 지금 보게 될 자료는 9시 35분경에 해경 3정 예, 도착하는 도착하는 과정. 그걸 제가 요걸 잠깐 설명드리고서 영상을 하나 보내요. 짤막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월호고요. 병풍도 위로. 여기가 세월호예요. 예, 세월호고 둘라이스는 구조하러 내려왔다가 앞머리에서 약간 밑으로 가고 있고. 여기가 둘라이스고요. 예, 해경 1, 2, 3정이 막 달려올 해경 1, 상황이에요. 3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쫙 달려와요. 오케이. 예. 이 상황이 해경 1, 2, 3정이 찍은 영상에 남아있어요. 네, 그걸 제가 세 개를 이어붙여 시간대별로 이어붙이고 그걸 강조할 곳을 편집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35분에 이제 여기 난간을 다시 보겠어요. 사실 이 장면을 지적한 언론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난간이 여기 우그러져 있어요. 한쪽이 절단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약간 해상도가 안 좋아서 동영상은 작거든요. HD가. 그래서 사진으로 찍힌 게 없나를 찾다가 9시 44분 32초 해경 1, 2, 3정이 촬영한 사진. 사진은 동영상보다 훨씬 고선명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선명하게 보이죠. 구체적이죠. 예. 자, 1번. 한 개의 철제 레일이 절단된.
모기가 절단됐다는 거죠? 원래 여기가 조금 이따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텐데 쭉 이어져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서 저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졌다는 거고 절단돼 있어요. 레일이 그리고 그 다음 자는 배 안쪽으로 휘어진 레일 안쪽으로 휘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이 배가 기울어질 때 회전할 때 물건이 떨어져 갖고 여기에 충격을 줬다면 반대쪽으로 휘어졌을 그러니까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새로 네. 발견한 어떤 출발점이 되는 새로운 미스테들이 있어요? 저희 인텐션 팀의 어떤 그 유족 아들을 잃은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자료 같은 걸 이렇게 주시면서 9시 30분 이후 구조 이쪽도 좀 분석해 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침몰 과정만 네.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침몰만 하니까 어머님이 구조 단계 구조도 좀 해 다오 분석 네. 좀 그래서 분석을 하다가 오늘 내용에 어떤 자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저도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믿기가 힘들었고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지그재그로 가다가 확 돌아서 넘어져가지고 병풍도를 바라보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그 얘기만 하다가 아니 그거 말고 넘어진 다음에 구조 과정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 이후 시간대 자료를 보다가 뭘 하나 발견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네. 절단된 레일. 예. 절단된 레일. 7시대로 가서 여기가 예슬이 사진도 나왔던 곳인데 흑산도가 왼쪽에 있고요. 여기서 아침 7시 지나는 부분 여기 CCTV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이에요. 첫 번째 예, 7시 예, 5분에 요 예. 지점에서 그런데 뭡니까 이게? 아, 배 예. 왼쪽에 CCTV 3개가 있는데 예, CCTV 3개 잡힌 장면에 저 이걸 맨 위 데크가 이제 내비게이션 데크라고 해서 조타실이고 그 바로 아래가 단원과 학생들이 머물던 A데크예요. 맨 위쪽 여기 A데크. 예, A데크고요. 네. 그다음 B데크는 바로 밑에층. 예, 밑에층. 저 약간 이렇게 쓰레기 식료품 같은 게 있는 곳인데요. 여기 예. B데크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일반실인데요. 말하자면 여기 로비도 있고 거기에 아저씨가 그 일반실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맨 아래 아저씨를 이따 CCTV를 보여드릴 때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 아저씨의 위치가 거의 끝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예, 조타실 수직 아래. 계속. 아니 제 말은 네. CCTV가 각각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CCTV에서 찍힌 장면인 거예요. 예. 네. 예. 7시 5분 시간대. 예. 이때 뭔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럼 시간을 7시 5분부터 보여드리는데 7시 5분 24초대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손을 가르치네요. 18초, 19초. 예, 네, 곧 24초가 24초.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 들어옵니다. 아저씨가 튀어나오고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요. 땅 때렸다. 네, 위에서 날아왔을 확률. 땅 때렸다라고 수정하는 그렇죠. 감독님의 수정은 여기까지.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이 밑에 뭔가 이 침 물건이 배에 몇 부리를 자국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남아있는 사진이 유일한 건 이게 우러진 거지. 네. 그 밑에, 배 밑에. 내가 서 있을 때 찍은 옆구리 사진이 없거든요, 지금. 조금 빨리 그 초반에 신고를 52분인가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어선들이 주변에 내척인가 했었는데 빨리 가서 봤다면 그 물 속에 지금 잠겨 있는 이 휘어져 있는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철제 밑에 배 옆에 혹시 상처가 있나라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양을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시찬이가 이건 한번 그 남긴 사진 중에 바로 그 데크에 있었던 아이인데요. 얘가 그 일이 있고서 한 약 1분 후 뭔가를 발견하고서 사진은 거기서 한 20초 후에 이제 찍는데 시찬이를 잘 보시면 이 행동 같은 걸 보시면 이게 뭔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시찬이가 남긴 사진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찬이의 행동을 여기 동영상 한번. 시찬이가 뭘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꺼내고요. 여기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보통 찍는데 다른 애들 그냥 찍을 텐데 얘는 계속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찍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왔을 때 뒤로 계속 뭐가 밀려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뭐가 배를 찍는다면 그냥 찍어도 되는데 크니까 뭔가를 이렇게 타겟팅해서 영상하는 사람 알거든요. 원하는 거 찍으려면 자꾸 이동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네. 여기 있던 게 이리 뒤로 갔다는 얘기죠. 계속. 네, 그렇게 뭐,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뭘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꺼내고 그러니까 이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냥 찍으면 되는데 밴데 자꾸 왼쪽으로 가요. 자꾸 뭘 가서 이동을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거는 아까 있었던 아이들이 태어났던 5시 5분 30초 때 7시 5분 7시 5분 30초 때에서 1분이 뭐 지난 한 20초 정도 약 네. 예. 그 후에 이제 1분 그러니까 발견한 건 1분 후고요. 가서 찍은 건 시차가 있으니까 추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1분 20초 30초 후에 찍은 사진을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찍었느냐? 소리가 났고 애들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그 소리가 난 이후 1분 정도 후에 시찬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뭘 찍었냐고 봤더니 이걸 찍었어요. 지나가던 배가 이제 홀리페어리라는 배인데 네. 그...